태즈메이니아를 대표하는 야생동물 태즈메이니아 데빌이다. 태즈메이니아 데빌은 자신의 몸무게 반 정도 양의 먹이를 한 자리에서 먹어치울 만큼 식성이 대단한 놈이다. 만화 캐릭터 인형 모습과는 영 다르다. 기분 나쁜 울음소리 때문에 악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.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머지않아 이들도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니 안타깝다. 캥거루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다. 두 놈이 얼굴은 절대 가격하지 않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얼굴을 제치고 훅훅 권투시합 중이다. 이 녀석은 뒷다리로 서기도 잘한다. 어미 캥거루는 육아주머니에 태어난 지 1개월 미만의 새끼를 담고 다닌다. 주머니는 얼마나 포근할까? 누가 누구를 관찰하는 건지 캥거루의 귀여운 행동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.